darkness, we were waiting without hope, without light. Till from heaven you came running, there was mercy in your eyes. To fulfill the law and prophets, to a virgin came the word. From a throne of endless glory, to a cradle in the dirt. Praise the Father, praise the Son, praise the Spirit, three in one. God.교회와 예배를 사랑하는 전도자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이 시간 옆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절대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물은 많은데 마실 물이 없는 세상, 그리고 말은 많고 정보는 많으나 답이 없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진짜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이며 유일한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절대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이 오직 복음을 말하는 예원교회 부르시고 선교를 위해 세워진 예원교회를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며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할 때 죽음도 문제되지 않는 영적인 힘을 우리에게 더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우리를 이 예원교회에 부르신 성삼위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잠자리
나의 영혼이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나의 구원이시니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고백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 살아가리. 믿음으로 세상에 유혹하며
완전한 성령 충만해 완전한 내가 매일 십자가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주님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의 할 길이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이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나와 우리와 교회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모든 걸 다 아시고 미리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후대와 237 나라 살릴 장막터가 될 것이다.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언약 성취의 증인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드리기 소망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도자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통해 237 나라 살리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나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해야겠습니다.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영생 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소리 사람의 말이 아닌 세상과 사람을 만드신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동기없이 순수하게 전도와 선교운동을 이어나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YSS에 오늘 그 손수지가 있는데 지금 PD 수첩 때문에 영적으로 많이 힘들어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다 그렇게 다음 주로 미루고 PD 수첩이 나와서 충격을 많이 받았을 것이다.
또 너무 슬프고 아프고 너무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을 정말 위로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섰습니다. 일부 일탈한 분들 때문에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건 회개해야지요. 그리고 조금 전에 협회에서 입장문을 발표했는데 그 여러분이 좀 찾아서 읽어보시면 되겠고 너무너무 슬프고 아프지요. 너무 가슴이 아프고 우리 장로님들 특별히 교회를 보호하고 지키고 인도해야 될 우리 장로님들이 마음이 너무 다들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많이 마음이 아프고 정말 우리 이럴 때일수록 우리 여원교회가 정체성을 찾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강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번 주만 하더라도 우리 골육전도팀과 무속팀이 힘을 합쳐서 한 가정에 이제 복음을 그렇게 부탁해서 갔는데 그 가정이 무속가정이에요. 무속가정이라 골육전도팀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영접을 시키고 그 무속인을 그렇게 회개시키고 그 법당을 다 우리 무속팀들이 다 까부수고 그렇게 해서 그 가문을 그렇게 7-8명 되는 것 같아요. 그 가문이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 역사가 이번 주에 일어났습니다. 이제 내일 뭐 주일날 예원 포커스에 나오게 될 건데 한국 교회, 세계 교회에서 사실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무속 전도하는 팀이 있는 교회가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가문 보호마를 위해서 골육 전도하는 팀 있는 교회를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급하셔서 이런 기관들을 세우셔서 전국으로 그렇게 구원을 끌어 작정된 자들에게 보험을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우리 교회. 지난주만 하더라도 멕시코와 대만에 전도 캠프를 가서 엄청난 그런 생명을 살려내고 교회를 살려내고 목회자를 살려내고 현장에 보험을 증거하는 이 교회. 우리 여원교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되고 개척할 때부터 지금까지 일심을 지속으로 오직 전도, 오직 선교를 위해 달려온 교회인데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 장로님들, 우리 렘넌트들이 힘을 잃으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보니까 오늘 찬양이 엄청나게 또 은혜가 되고 또 기도가 이렇게 힘 있는 기도 처음 들어봤어요. 성령이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존재의 이유를 알아야 되고 특별히 여원교회는 그냥 교회가 아닙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다 바라보고 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고 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반석 위에 세워진 신앙 고백이 확실하다고 하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는 존재할 것입니다. 네. 우리는 이 세상을 다 시간 되면 떠나지만은 저 자신부터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 후대에게 언약 전달하는 우리 교회를 렘넌트 운동하는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반드시 하나님 원하시는 이단절하라 5천 종족 보호마에 사용하실 것이다. 네. 내 장막터를 넓혀라. 이 언약이 여러분 개인과 우리 교회 모든 신명에 다 확실하게 응답되는 남은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 251장
금요일 시간에 이사야서를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사야서는 1장부터 12장까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3장은요 이스라엘 주변의 이제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 메시지입니다. 이어지는 24장부터 27장까지는 이제는 그 범위가 온 땅으로 확장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공의를 향하시는 열국 심판 이후에 종말이 될 이 종말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말에 대해서 그렇게 짧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사야서의 이 소묵시록이다라고 하는 별칭이 있고 쉽게 설명하면 요한계시록처럼 구약의 계시록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짧기 때문에 소묵시록이다라고 그렇게도 말합니다. 묵시란 말은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그의 뜻이나 진리를 알게 해준다라는 의미지요. 주로 이래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해졌는데 오늘 본문 이사야 26장 이거 26장은요 구원의 성에 들어가는 유다 백성들의 찬양이 나옵니다. 종말의 날에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하는 그런 예언이 쭉 나오는데 1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는 남유다 백성들을 의미하지만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택하셔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그렇게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양면성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멸망하지만은 역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영원한 축복을 보장한다. 자 지난주에 한 번 더 전도운동을 통해서 우리 새가족하고 장단기 결석자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말은 이제 더 이상 저주와는 상관이 없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분명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고 오늘 주신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 1절로 7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손은 성을 흐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곤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같이 갑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여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접경을 평탄케 하시도다. 아멘. 심지가 견고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목이 심지가 견고한 인생. 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영적으로 심지가 견고한 삶을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우리 말에 하면요. 저 사람은 심지가 굳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할 때 이 심지라는 말은 마음속에 품은 뜻 그런 뜻이죠. 마음속에 품은 뜻. 자, 좀 더 쉽게 말하면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 그런 말이에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은 말씀 붙잡고 사고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말 듣고 이 문제 저 문제 때문에 흔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흔들림이 없이 믿음의 도전을 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 심지가 견고한 자는 눈앞에 일어난 다양한 문제 사건 속에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나 중심, 물질 중심, 사랑 성공 중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영적 방향 맞추는 언약적 도전하는 사람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다. 세상에 어떤 인본주의를 서지 않고 인본주의 서지 않고 사람 바라보지 않고 사람 말을 더 듣고 영향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언약 성취의 축복을 체험하는 사람을 심지가 견고한 자라. 그런 말이.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잡으세요. 하나님의 말씀 잡으세요. 사람 말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잡으시라. 이런 사람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영계 모든 성도들 보면 말씀을 통해서 심지가 견고한 삶을 사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 사실적으로 깨닫고 영육간의 삶의 장막터를 넓혀나가는 증거 있기를 점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평강의 삶입니다. 자, 1, 2절을 봅니다.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어려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자, 오늘 말씀은요, 유다의 바벨론 포로 회복에 대한 감사 찬양인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완전히 구원받은 성도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부를 새하늘과 새 땅에서 부를 감사 찬양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들어갑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부를 감사 찬양. 자, 여기서 그 날은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날, 회복시키는 날, 하나님께서 친히 그 어떤 공격으로부터도 안전한 견고한 성읍을 예비해 놓고 계시는데, 그곳은 신의를 지키는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 다시 말하면 못 지키게 공격하는 반대 세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흑암 세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 그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당시 유다는 주변 강대국에 의해서 많은 공격을 받았어요. 엄청 공격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선 것이 아니고 온갖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해결해 보려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서면 될 텐데 끊임없이 공격을 받으니까, 어려움이 막 생기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결국 실패하고 말았어요. 어떻게 실패했습니까? 노예됐습니다. 속국됐습니다. 포로됐습니다. 온갖 고통을 다 당했어요. 인본주의 쓰다가, 사람 의지하다가, 사람 말 세상 방법 쓰다가. 세상 방법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견고한 성읍,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는 자만이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그런 자를 가리켜서 뭐랬어요? 심지가 견고한 자라. 심지가 견고한 자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3절 보세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 심지가 견고한 자, 히브리 말로 체르 사무크라고 합니다. 체르 사무크라는 이 말은요, 문자적으로 견고한 마음, 견고한 마음. 평소 때는 아무 감각도 없다가 무슨 말 한마디 들으면 문제 하나 생기면 그때 막 오지랖을 뜹니다. 오지랖을. 평소 때 가만히 있다가 기분 나쁜 소리, 손해보는 소리 뭐 들으면 막 흔들립니다. 목사님, 지금 PD 방송 보고 흔들리는 사람 많은데요. 흔들림이 있었던 분들 견고한 마음, 믿음 가지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흔들리거나 변덕스러운 이것 없이 하나님만을 굳게 붙잡고 의지하는 마음 상태, 확고부동한 마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충동질해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나갈 때 보장된 축복을 받는다. 그거 아셔야 돼요. 아무나 응답 받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쓰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 잡고 말씀에 견고하게 쓴 반석 같은 믿음, 확고한 믿음, 이런 사람을 하나님 중심 보시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 데 있어서 두 가지 신앙 태도가 있어요. 첫째, 갈대 신앙입니다. 갈대 신앙. 둘째는 표대 신앙입니다. 여러분이 갈대 신앙입니까? 표대 신앙입니까? 바람에 흔들리는 거, 이 갈대는요, 겉으로 보기에는 갈대가 얼마나 멋있어요. 갈대밭이라고. 가을이 돼가지고 갈대밭에가 사진도 찍고, 쫙, 갈대밭이 쫙, 저는 뭐, 못 가봤습니다만, 쫙, 제주도의 갈대밭, 쫙. 멋있습니다. 낭만적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갈대 신앙은요, 백해무익입니다. 평생 응답 못 받습니다. 백해무익. 자기 기분이라는 바람, 분위기 타는 바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이라는 유혹 시험에 흔들리는 바람. 그래서 흔들림이 없는 표대 신앙, 심지가 견고한 믿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뭐요? 달려가노라. 달려가, 걸어가노라 아니에요. 달려가노라. 그리고 이런 삶을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살았어요. 한 몇 년 하다가 만 게 아니고 순교하는 그날까지 그렇게 살았다니, 일심심 지속으로 달려갔다니까요. 저는 바울을 흉내도 못 내지만 바울이 한 이 세계 복음을 위한 평생을 달려간 이 길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가 국내 국외로 여러분을 대표해서 2, 3천하고 5천족 땅을 밟으면서 선교와 전도에 힘쓸 때 여러분들은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어디 갔어? 또 비웠구나. 그렇습니까? 놀러 갔습니까? 어느 목사도 어느 교단도 6년 목회하고 1년 쉽니다. 안식년이라고. 1년하고 6년하고 1년 쉰다고요. 미국이나 좋은 데 가서 푹 쉬면서 다음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면서 그렇게 충전하지요. 선교사는 4년하고 1년 쉽니다. 어느 교단이든 그 선교제 힘드니까. 그런데 우리 교단은 단 한 번도 쉰 적이 없습니다. 바울이 쉰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안식년이 없습니다. 다메섹에 예수님 만나고 순교하는 그날까지 일심을 지속 달렸어요. 쉰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해가 나서 해가 떠서 있을 때까지 덜어놓은 적이 내 평생에 없습니다. 단 하루도 빈둥빈둥하면 하루를 지낸 날이 없습니다. 실력 없이 이번 덕평을 두 번 갔다 왔습니다. 내일 또 6시 일어나 가야 됩니다. 제일 바쁜 날이 목금토입니다.
그리고 국내외적으로 다 뛰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바울이 달려가노라 이걸 좋아합니다. 달려가 따라가는 게 제가 마라톤 선수였어요. 보기 내가 그걸 안 생겼지. 고등학교 때 전교 마라톤 대회를 저는 몰랐어. 저 개교 기념 신문 배달한다고 일찍 나가니까 광고를 못 들은 거요. 일찍 두 시간 못 하고 신문 배달 가야 되니까. 오늘 전교 마라톤 대회. 그래. 그래서 팬티밖에 없잖아요. 옷이 없잖아요. 그 팬티를 하나 빌려 하나 더 입고 달렸습니다. 1등 돌았어요. 1등. 그니 내보고 마라톤 선수 하래 미쳤냐? 먹고 살기가 바쁜데 지금 내 학교도 못 다니는데 뭐 내가 그런 너그처럼 그런 그 달려가는 걸 제가 잘합니다. 달리고 창자가 막 한 3km 지나면 창자 끊어지는 것 같아요. 막 좋아요. 막 배가 아픕니다. 선수들은 늘 그렇게 훈련하지만 갑자기 뛰니까 또 내가 신문 배달하는 게 잘 뛰었잖아요. 그당 나도 모르게 그 훈련됐던가 봐. 산으로 막 하루 종일 몇션 뛰다 보니 나도 모르게 뭐 이 달리기까지 그 신문도 안 들었는데 이거 뭐 군대 갔습니다. 전 보급창에 있었는데 전부 다 무장 완전 무장 보급창 놈들을 이 보급병 훈련 시켜야 돼. 그래 전부 완전 무장 마라톤 대회 후보 오셨는데 10km 왕복 총 들고 무장 다 이 전부 다 완전 무장해가지고 이거를 시합을 하는데 상군 사령부에서 시작합니다. 거기서 시작할 그 이세호 중장이라고 그때 그분이 사령관이었어요. 그래서 보급창 있는 놈들만 다 보병 시합 붙는 거예요. 보급창끼리 다 붙는 거예요. 헌병 딱 차 앞에 서고 이거를 한 달 준비를 했어요. 한 달 동안 준비를 했다고. 그걸 딱 뛰는데요. 제가 찬송을 딱 받고 부르면 때 군대 3년 신학생을 배웠으니까 딱 뛰는데 그 타이어와 앞에 헌병차 앞에 캄보디아는 타이어와 아스팔트. 그 점을 딱 보이게 하는 거예요. 나 처음 봤어요. 뛰고 있는데 점이 딱 보인다. 다이아와 아스팔트 점. 난 누가 말해준 지도 없고 들어본 지도 없는데 내가 뛰는데 그게 딱 보이는 거야. 그것만 딱 쳐다보는데요. 내가 뛰는지 걷는지 섰는지를 모르겠어. 1등했어. 옆에 친구 서러지는 친구들 총을 내가 내 총도 있는데 그걸 잡고 온몸이 싹 다 소금이요. 왕복하고 10km 총 쏘고 돌아와서 끝나는데 그래서 내가 이 달릴 때요 어느 인내심 그 달릴 때 오는 그 고통 그거 막 죽을 것 같은 고통 견디면 조금 나아요. 좀 또 뜁니다. 또 아파요. 또 와요. 또 와. 바울이 이 성교 원장을 달려가면서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 과정 거치면서 뚜디를 맞고 갇히고 끊임없는 고통 추위에 배고픔에 사시했다는 가마를 닫을 때 감옥에 갇히고 그 고통을 당하면서도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래서 제가 이 마라톤을 말했기 때문에 달려간다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런 삶을요 생명 달라가 살았다가 중요합니다. 하다가 말았다가 아니에요. 저는 절대로 성령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끝까지 간다. 아멘. 끝까지. 제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79년 7 이후로 지금까지 저는 지금까지 그 과정을 거치면서 수십 년이냐 지금까지 똑같습니다. 저는 내 영적 자세는 똑같습니다. 청년 때 지금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감사해요. 지금까지 앞만 보고 달리고 있어. 대부도서 4장 7절로 8절에 밝힙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의 열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에 매려고 하는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삼아는 모든 자들에게니라. 모든 자에게. 제게만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도 모든 자에게. 영적으로 심지가 견고하면 여러분이 이런 상을 같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처럼 심지가 견고한 삶을 살 때 주어지는 축복이 뭐냐? 3절에 말했어요. 평강이다 그랬어요. 평강.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지어오는 축복이 평강이에요. 평강 반대가 뭐예요? 불안입니다. 심지가 견고하지 않으니 갈 때 같이 흔들리니 불안한 것입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평강입니다.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거 사람 말 아닙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편안하고 편안하도록 내가 너 지키겠다. 하나님이 지키신다는데,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는데, 누구? 심지가 견고한 사람. 히브리 사람들은요, 강한 표현을 할 때 쓰는 표현이 똑같은 단어 두 번 반복하는 것입니다. 두 번 반복할 때 엄청 강한 표현이에요. 두 번 평강이라는 말은요, 내적 믿음이 마음의 평강뿐만 아니라 외적으로 이 삶에 안전하게 보호하신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지금 마음의 평안 이것도 있지만은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삶을 지켜주신다 그랬죠. 삶을 지켜주셔야 편안하지요. 안 지켜주면 어떻게 편안할 수 있어요? 그만큼 완벽한 평안의 삶을 말합니다. 완벽한 평안, 마음의 평안, 삶의 평안. 내가 다 너에게 책임져 주겠다. 그 뜻이에요. 평강은요, 인간 스스로 노력한다고 얻어지는 성질이 아니에요. 너 평안하라. 무슨 평안합니까? 지금 죽을 맛인데. 양사방에 공격하는데 양사방은 어떻게 평안합니까? 사람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참된 평강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거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오늘 밤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제가 이렇게 소리만 강하게 하지 내 영혼 평안합니다. 나를 되게 겁을 내요. 사람들이 뭐 특별히 목사들도 보고 나의 근처를 못 와요. 나 그거 보고 내가 겁이 납니다. 뭐 사람들 왜 저럴까. 그 사람을 외모로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나는 평생에 늘 편안한 사람이에요. 정말로 밤새도록 고민하고 몸부림을 이해 못해요. 끝까지 그 맡기고 그냥 자지. 왜 그래 밤새도록 몸부림치냐. 저는 그래서 이렇게 막 고민하고 우리 청년들 막 짝사랑하고 막 그때 때문에 잠 못 자 미쳤냐 뭐 그래. 상대는 기억도 안 하고 생각도 안 돼. 지가 밤새죠. 미쳐. 왜 그렇게 손해보는 삶을 살아. 아니면 말지. 세상 노력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시는 평강을 내 영혼 속에, 내 삶 속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편 29편 11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주시리로다. 뭘? 평강을. 평강이 최고잖아요. 그래야 건강합니다. 이번에 오늘 보니까 뭐 뉴스 보니까 뭐 그분 그 배우가 죽었대. 75살인데 자다가 뭐 고 뭐 혈당 뭐 이런데 왜 그러냐. 아들이 그러더라. 아들이 말이 이번에 무슨 공연을 했는데 그 공연에
그 고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고소하는 것 때문에 엄청 신경을 썼다는 거요. 고소 그게 너무 막 해가 골당이 되면 고소한 것 때문에 신경을 써가. 그 할매가 뭐 고소를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신경을 써가 밤잠 못 달고 그러니까 그 자다가 그냥 여러분 평강을 주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시다.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응?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뭐라 합니까? 평안을 내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내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 두려움 평안이 없지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어떻게 근심 안 하시고 두려워 안 할 수 있습니까? 문제가 왔는데 기도로 맡겨라. 그래서 우리는 오직 기도란 무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세상은 뭐 일시적으로 막 기분 좋게 하고 뭐 이렇게 일시적으로 편안한 것 같이 느끼긴 하지요. 그 일시적인 거지. 어떻게 자식이 마누라가 유럽 여행하다가 물에 빠져 죽었는데 혼자 남았는데 내 영혼 평안의 찬양을 만들 수 있어요? 이 찬양을 만든 분이 그 자식들이 그 아내와 자식이 다 수장돼버린 그 현장을 지나면서 곡을 쓴 거예요. 내 영혼 평안에 평안한 상황입니까 지금? 통곡해도 안 될 상황인데 이렇게 복음의 능력은 위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이렇다니까요.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요. 세 가지 관점을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세 가지 관점. 영어로 말할게 Glory to God, Joy to others, Happiness to me.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된 삶, 이웃에게 기쁨을 주는 삶, 자신에게는 행복이 넘치는 삶. 이건 세 가지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이웃에게 기쁨을 주는 삶, 자기 자신에게는 행복이 넘치는 삶. 사도 바울이 그래 살았어요.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복음을 위한 희생적 삶이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 마음속에 참 평안, 참 행복이 넘쳤어요. 넘쳤다고. 그 기쁨과 감사가 흘러 넘쳐서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입혔습니다. 영계 모든 성도들 삶도 이렇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의 이 삶이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서로를 살리는 평강의 공동체 같이 봅시다. 평강의 공동체 영계 거리 돼야 돼요. 여러분 가정이 거리 돼야 돼요. 여러분의 사역 현장 거리 돼야 돼요. 여러분 전도회가 그리 되기 바랍니다. 평강의 공동체. 부정적인 말을 하고 그냥 막 숙득숙득 남편이라 보고 그런 짓 하지 말고 그 마귀 심부름이에요. 그 마귀 잔치하는 날이에요. 그날 그 자리는 오늘 실금 받아놓고 커피 한잔 마시다가 누가 이렇대 이러면서 이제부터 사단 심부름 시작합니다. 은혜 받고 나가다 커피 한잔 하면서 평강의 공동체, 이 불신 영혼들을 살리는 평강의 전파자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평탄의 삶입니다. 4절 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의 특징, 그 특징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영원히 신뢰하는 자라 그랬어요. 영원히 뭐 이렇게 영원이란 말은 중간에 뭐 실패도 있고 뭐 억울한 일도 있고 아픈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생기다 하더라도 영원히 아멘 신뢰해야 돼요. 왜냐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요 심지가 견고한 자예요.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 정말 담난 사람, 정말 그리스도 결론난 사람,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은 두 가지를 갖춰야 온전한 믿음을 할 수 있어요. 한 가지는 믿음의 확실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아멘. 이게 흔들리면 안 돼요. 뭐 문제 오면 다 예수가 그리스도 아닙니까? 무효입니까? 무효. 두 번째는 믿음의 지속성입니다. 자, 그러니까 믿음의 확실성, 믿음의 지속성, 이걸 말합니다. 본문에 하나님을 영원히 신뢰하라 그러잖아요. 영원히 신뢰하라. 쉬운 말이 아니죠. 영원히 신뢰하라. 시간적 개념을 초과해서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믿음을 끝까지 지켜라. 왜냐하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처럼요,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면서 불신자를 보고 말합니까? 아, 불신자를 왜 삼킵니까? 이미 다 지 자식인데.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믿음 약한 사람, 흔들리는 사람, 갈등하는 사람,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삼킬 자를.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 구원받은 거, 이거 손 못 대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요. 구원을 손을 못 대는데,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려야 될 신분과 권세를 못 누리도록 공격하는 겁니다. 이걸 지금. 이게 다 당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못 누리도록 공격하면서 사단의 공격이에요. 이제는 구원받은 자에게 하는 게. 이거 못 누려. 내가 누군지도 몰라. 내게 있는 권세가 뭔지도 몰라. 다 잊어버려. 사건 하나에, 문제 하나에, 말 한마디에. 교회는 나와도 영적인 맛을 보지 못하도록 사단은 계속 공격합니다. 은혜 못 받도록. 이 복음의 맛을 모르도록. 그래야 성장 못하지요. 그래야 계속 자기 심부름 하잖아요. 믿으면 안 자라잖아요. 여기 완전 각인뿌리 체질되도록, 습관화 되도록. 절대 훈련 받지 못하도록. 1차 훈련 받았어요? 2차 훈련 받았습니까? 3차 훈련 받았습니까? 절대 못하도록. 자기 생각에 딱 잡혀 살도록. 세월만 허송하도록. 후회하는 삶만 살도록. 계속 공격합니다. 계속 후회하도록. 특별히 창세기 3장의 허감 세력은요, 우리에게 믿음을 지속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 뭐냐? 환난과 핍박입니다. 환난과 핍박. 이거 뭐 초대교회 때부터 그렇지요. 환난과 핍박을 주지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안디옥으로 돌아간 여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바울이 중요한 사역을 한 가지 해요.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자,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세운 일꾼들에게 이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원치 않는 환난과 핍박, 억울함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것이 많을 것이다. 계속 환난과 핍박과 오해와 상처와 억울함이 많을 것이다. 이럴 때 믿음을 굳게 하고 믿음으로 말씀을 잡아라. 말씀을 잡아야 돼요. 그리고 말씀, 믿음을 굳게 하고. 이런 삶 속에 임하는 것이 바로 뭐냐? 평탄의 삶이에요. 평탄의 삶. 자, 7절 보세요.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도다. 평탄케 하시도다. 평탄하게. 여기서 의인은요, 교만한 자와는 대조적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자,
하나님만을 절대로 신뢰하는 자를 여기서 그렇게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또 심지가 견고한 자죠. 의인이 누구냐? 심지가 견고한 자. 특별히 평탄한 삶이 아무 문제도 없는 삶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평탄하다, 형통하다, 이게 아무 문제 없는 삶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 없을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문제가 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오지만은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와 보호를 체험하는 삶이,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와 보호를 체험하는 삶이 평탄한 삶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 이게 평탄한 삶이에요. 다 똑같아요. 누구나 다, 어느 누구나 다 지구촌에 육체를 가지고 사는 인간은 다 문제가 옵니다. 이런저런 어려움이, 아픔이 있습니다. 가정가정마다 없을 수가 없어요. 창세기 3장에 사는 날 동안에는. 그런데 어떻게 평탄할 수 있느냐? 아무 문제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와 보호가 있을 것이다. 성경에는요,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을 영원히 신뢰하는 모습을 보인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들 중에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이 다니엘서에 나오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포로예요, 포로. 지금 이스라엘에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니엘은 왕궁에서 일을 하고, 포로지만은 워낙 뛰어나니까 왕궁에 일을 하고,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는 지방에서 다스리는 일을 했어요. 워낙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일을 하는데도 워낙 탁월하고 똑똑하고 확실하게 일을 잘하니까 시기 질투하는 대상들이 많았어요. 다니엘부터 막 저게 어디에서 포로가 온 주제에 지가 총리를 해, 지가 우리를 다스려, 막 이런 시기 질투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때 엄청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다 만들었어. 이게 이제 시기 질투하는 자들 작품입니다. 작품이 언제나 왕에게 아래가지고 왕을 높이는 척 하면서 요것들 죽이려고 딱 금신상을 만들어서 온 나라 백성이 왕이 만든 금신상 앞에 절하게 해야 주옵소서, 절하도록 그렇게 의인을 탁 받았습니다.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만약에 왕이 만든 우상 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풀물불에 던져 넣겠다라고 왕이 의인이 딱 지켰습니다.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신상 앞에 절을 했습니다. 이거를 시기하던 이들이 바로 이때다 왕에게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왕의 신상에 절 안 했습니다. 자기도 계획대로 딱 된 거예요. 왕이 이걸 알고 불렀습니다. 사실을 확인하려고.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너희들 내 기회 한 번 더 줄게. 지금 내 앞에 지금 한번 내가 없는 걸 해줄게. 이때 그들이 고백을 합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로 18절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불 가운데서 능히 건지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참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를 했던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불불에서 건져주지 아니하실지라도 결국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는 평소보다 왕이 열받아가지고 야 덧질러, 불 덧질러 일곱 배는 불불이 평소보다 일곱 배나 더 그렇게 뜨겁게 한 불불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은 머리털 하나 타지도 않고 그대로 나왔습니다. 자, 오히려 불불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니는 모습을 처음 했습니다. 이미 들어가니 이미 그리스도가 계셔. 같이
야, 세 사람을 던지는데, 저 세 놈을 던지는데 어째 넷이 있냐? 왕의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부하가, 어? 하나님의 사람 같네요. 여러분, 온전한 믿음 가운데, 온전한 믿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사실적으로 우리 예언 가족들이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최고의 수준의 믿음을 가지고 영육 간의 현장의 장막 달려 평하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사들 다 되시기를 죄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산에 오를 때 정작 방해물은 산에 오를 때 정작 방해물은 신발 밖에 있는 커다란 바위가 아니라 신발 안에 있는 작은 모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눈앞에 문제들이 우리가 믿음에 견진을 하는데 방해물이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내 마음속에 있는 불신앙, 의심, 염려. 아멘. 이거란 말이에요. 그 문제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불신앙, 의심, 염려, 불평, 원망. 이게 걸림돌이 된다. 이게. 결국 더 마음을 품는 것이 문제지요. 여기에 모든 성도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견고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반석이심을 잠깐이라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오면 예수는 그리스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시오. 아멘. 고백을 하세요. 주여, 이것도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가야 주옵소서. 백마리 천마디 염려 걱정하고 사람 방법 속에서 뛰어다니는 것보다 한 번 고백하지 더 힘이 있다니까요. 천국 유세 내가 내게 주겠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니까요. 그래서 그 반석 위에 그 고백 위에 머무는 그러한 믿음의 집을 굳건히 세워가면서 우리 영 교회 공동체가 우리 영 가족들이 당일부터 우리 태양아버까지 원리스가 착 되었어요. 지금 유일한 교회입니다. 이건 지구촌에 237 나라를 다 하나씩 뽑아가지고 알지도 못하는 그 나라 가보지도 않은 나라 그 하나님 뽑고 주셨다고 믿고 기도하면서 함께 연합해서 같이 그렇게 모임을 가지면서 기도하는 교회 지구상에 어디 있어요? 나는 누구 흉내 내는 것도 아닙니다. 내 양심이 자 237 5천조 떠들 게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훌륭한 우리 제자들 보내지 않았냐? 그럼 우리 제자들 중에 장로들을 세워서 장로님들이 전부 다 기름 부음 받아서 한나라집 가지고 우리 애들 우리 렘넌트까지 전부 다 우리 영원강 동체가 전부 다 237 나라 하나씩 가지고 우리 기도하자 이런 교회를 본 적 있냐고? 우리 교단 안에서도 없습니다. 우리 교단 안에서 없다면 딴 데는 먹어주지도 않는 말입니다. 무슨 장로가 알지도 못한 나라를 잡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앞에 이 나라가 복음화 되게 달라고 하나님 위에서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사단이 얼마나 배가 아프겠어요. 발악을 하겠어요. 이 예언 공세 무너뜨리려고 아무리 바라게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237 5천 종교 복음화 주역으로 모든 우리 예언 성도들이 다 쓰임받는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심지가 견고한 인생 되게 하여 주소서. 심지가 견고한 믿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내 속에 평강의 삶, 평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내 마음의 불신앙을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안에만 있는 영생을 날마다 체험하고 누리면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모든 문제 해결되는 그 그리스도가 내 반석이 되어서 날마다 날마다 응답받고 체험되며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라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영교회를 하나님께서 피로 감춰 주셔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온 성도들의 한밤한 것으로 전도와 성경 원인은 전도하는 교회 성도하는 교회 내가 하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영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현장제도 재산으로 구성된 공동체가 되어서 모두 다 하나님이 전능하장의 말씀을 듣고 말씀 따라가는 믿음의 견고한 자, 정말 말씀의 견고한 자, 신앙의 견고한 자, 하나님이 얻어서 모든 성도들이 한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임하는 참으로 그리스도의 신자들로 다 세워져서 간절하고 존중 책임을 위해서 임하는 이 시대에 전해며 성도하는 가정, 성도하는 믿음 교회 되게 하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Yeah.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가 절대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세상에 흉내낼 수 없는 평강과 평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문제 여전에도 여전히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상황 변하지 않아도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축복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 은혜가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왔습니다. 이 시간 예원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37 나라 5천 종족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후대들 영적 서밋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중직자들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는 파수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조문주 담임 목사님에게 모든 교육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스타트만 2025를 향해 달려가는 예언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합선교회의 원리스를 위하여서, 골육전도와 질병치유를 위하여서, 새가족의 예배화와 교회화를 위하여서, 개인과 가정을 위하여서 계속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인도하심이 전도, 선교, 언약 붙잡고 심지가 견고한 삶을 통해 평강, 평탕의 삶이 되길 원하는 예원의 성도들 렘넌트 237 선교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